학교 주변의 한 오래된 건물. 그곳에 오랜 역사를 가진 하숙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. 낡은 문과 촌스러운 간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. 계단을 올라가 보니 가지런한 빨래가 쭉 널려 있었습니다. 바로 고대생들의 오랜 고향이자 안식처인 이 하숙집의 따뜻한 주인 아주머니를 KUBS가 만나봤습니다. 실례지만 그때 연세가 정확히 정확히 안 3살인가 5살인가 생각도 안 난다. 엄청 젊었지? 네. 우리 애 고등학교 때야. 지금도 되게 젊어 보이세요. 우리 애들 고등학교 때는 지금 걔들 가가지고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네. 아들 딸이 대학생 되려고 그랬지 원래. 진짜요? 네, 저는 한 서른 한 스물 서른 이 정도부터 시작한 줄 알았어요. 마흔 내가 다섯에 시작했나 여섯에 시작했나.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? 서울에 살았는데 아저씨 사고하다가 돈 안 쓰고 그냥 이거 시작한 때가 그렇게 오래됐어. 주인도 잘 만났고 나도 잘했고 웬만하면 살다 쫓겨날 건데, 그지? 몇십 년 산다 그러면 대단히 한 적어잖아. 늘 밝아 보이시기만 하는 주인 아주머니.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월의 애환이 담겨 있었습니다. 처음에 할 때는 힘 안 들어서 이게 비어 있는 집이었었거든. 원래 가정 집이었어요. 원래 여관으로 지었는데 원래 이 학교하고 200m 안에는 해가 안 난다대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하숙을 했는데 일본 학생들 그때 왔었잖아. 일본이요? 일본 학생들이 한꺼번에 47명인가 왔었어. 60명 왔는데 우리 집에 47명 있고 저번에 빌라에 가 아주머니께서는 흔쾌히 방을 보여주셨습니다. 동생이 뭐야? 뭔 공부지? 그 복닥공 하는 거. 그거 공부한다. 부동산이요? 그거 공부한다고 했었어. 내일 모레 시험이라는데 집에 가서 옷 안 하네. 망원동이 집인지. 집에 있으니 개 짖는 소리, 아들 소리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. 에어컨도 있고 책상도 다 있고. 에어컨도 있고 책상도 이번에 놓고 뭐 책상도 들라놓고 에어컨도 사놓고 없는 방엔 침대도 사주고 있는 방엔 놔두고 그랬어. 아 되게 오래된 하숙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드는데. 이제 좋은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내가 좀 황당하잖아 요새. 3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머니에게 수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. 좀만 더 지금 30년이잖아요. 혹시 이렇게 많이 변화하신 거 변해서? 식사가 변했겠지. 아줌마는 골동품이니까 저것이 묵었는데 내식대로 해주지 뭐 묵었는데 옛날 거 같은 거 반찬 투정 해봤자지 뭐. 그런데 요새 애들은 뭐 햄 뭐 이런 것만 좋아하더만.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해줘. 그냥 금방 만드는 거 생절이 겉절이 뭐 이런 거 김치. 처음에 할 때는 식구들이 되게 많았어. 한 방에 두 명씩 큰 방에 세 명씩 있었는데 요새 사람들은 전부 다 혼자 쓰려 그랬대 방을. 그래가 요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냐.
처음에는 50명 가까이 됐었어. 사람들이 큰 방엔 3명, 작은 방엔 2명 있었으니까. 하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사인데요. 고려 하숙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. 학생들이 하숙집 밥을 먹나요? 아이들이? 밥을? 네. 밥은 먹지. 밥 먹으려고 하숙하는 거 아니야? 안 그러면 고시원 가든지. 아, 네. 그래야지. 나는 밥은 맛있겠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뭐 같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이제 먹는 사람이 뭐 어떻게 먹나 그게 문제지. 근데 이제 집에 가도 보다 저는 잘 못 먹을게요. 저 집에 가도 뭐 잘 먹어봐야 고기 먹는 날이고 김치하고 뭐 깍두기 나오고 뭐 반찬이 한 7가지 국 주고. 아주머니께서 저녁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훔쳐볼까요? 고려하숙 초기에는 아주머니의 자녀분들께서 하숙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그 때문에 아주머니는 늘 하숙생들 식사를 자식이 먹는 것처럼 정성껏 만드신다고 합니다. 학생들 다 어리니까요. 일단 많이 자식 갖고 그런 식. 일단 차려놓으면 와가지고 한 시간 동안이니까 밥 시간이 지들이 와서 챙겨먹고 밥그릇은 이것저 내려놓고 가다 담으니까 그건 남았으니 버리고 다 먹었으니까 밥그릇은 숟가락 따로 담으니까 먹읍시다. 혹시 고려하숙을 하시는 거 좀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? 좋은 점이 아니에요. 좋은 점이 괜찮네. 밥이 엄청 맛있어요. 여기 들어와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. 일단 아주머니가 음식 소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그게 제일 솔직히 이제 저도 원래는 그냥 잠만 자는 방이나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살았었는데 뭐 시험 준비하면서 여기로 들어온 거거든요. 근데 규칙적인 식사가 좀 중요하잖아요. 항상 밥이 잘 나오니까 아침 저녁 일요일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방도 크고.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? 이거 지금 2년째일 거예요. 2년 약간 안 됐어. 2년 약간 안 됐어. 비록 유행에는 뒤떨어졌을지 몰라도 늘 정성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고대생들을 대해주시는 고려하숙. 고려하숙이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KUBS가 기원합니다.